제1회 다공 페스티벌에서 준비한 시간 순서 이제 마지막 두 순서 넘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렇게 공연자분들과 시민분들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즐기실 수 있는 거는 아침부터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무대, 음향, 조명, 저희 스태프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그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 이 다공 페스티벌을 위해서 정말 정말 큰 애를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 다공의 문성호 대표님 자리에 계시면 무대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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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성호! 안녕하세요. 제가 뭐 준비는 좀 하고 다니긴 하는데 이런 데서면은 좀 얼떨떨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공문화예술공동체 대표 문성호입니다. 예, 다공문화예술공동체는 지역예술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외된 마을 그리고 학교 등에 찾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 다공문화예술공동체에서 지역예술인과 청년예술인 그리고 전문예술인 모두 함께 소통하고 좋은 공연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미흡한 점도 많고 다소 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문화에 젖어들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다공문화예술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에 젖어들고 활기를 찾고 해서 생활에 큰 리듬을 이어서 갈 수 있다면 저희 공동체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처음인데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죠? 아니요! 네,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이걸 기회를 삼아 내년에는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큰 공을 하신 저희 사무국장님 고현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현주 대표님은 이 행사를 기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포천시청 앞에 보면은 간판이 반짝반짝 빛나는 행사의 신이라고 있어요. 그 간판에 있는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요. 지나실 때 한 분씩 돌려서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가시고 뭐 문화적으로 좀 누리고 뭐 향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이 행사의 신 대표님한테 많은 것을 자문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첫 해는 시작이 이렇게 미약했지만은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저희 다공 문화예술 공동체는 큰 힘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차렷! 멋지다! 배꼽 인사! 멋지다! 네,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